안녕. 안녕하세요. 저 대위예요. 콘서트장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저희 이틀차 콘서트 마지막 날이죠. 콘서트를 하러 왔는데, 콘서트 준비하기 전에 잠깐 켰어요. 요것이 바로 소통 아니겠습니까? 여기는 아무도 없으니까 찍는데, 여긴 샤워실이에요. 여기가 체육관이잖아요. 장충 체육관. 그래서 여기 이렇게 샤워 부스가 있더라고요. 여기는 카메라를 돌릴 수가 없나? 어쨌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베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베드에서 이렇게 누워서 쉬는 거죠. 어제보다 색깔이 많이 빠졌어. 색이 좀 빠졌군요. 그래서 목소리가 울립니다. 여기 절대 화장실이 아닙니다, 여러분. 화장실에선 못 켜요. 어제 라이브 대박이었어라고. 감사합니다. 이게 그 제가 좋아한다는 마스크인데, 딱제 얼굴에 맞죠? 이게 미디움 사이즈인데, 딱 맞는 것 같아요. 밥 와서 맛있는 거 먹었어요. 오늘 컨디션? 오늘 목이 좋지 않은데, 그래도 뭐, 막상 무대 올라가면 잘하겠죠, 뭐. 난날 믿어. 밥은 먹었어? 밥 먹었습니다. What is your name? My name is Taehui Lee. My American name is David Lee. I'm a K-pop singer in Korea, South Korea. And I'm in a group called AB6. 콘서트 때 무반주 라이브를 한번 불러주세요. 라이브감이 확 느껴질 것 같아요. 헐, 무반주 라이브? 가수한테 무반주 라이브는 너무 어려운 걸. 그래도 여러분이 원하시면 언제든 해드릴 수 있습니다. 대휘야, 나 제주도라서 못 가, 슬퍼. 오, 그 뭐지? 온라인으로 할수 있지 않나? 온라인으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많이 시청해주세요. 오늘이 콘서트 마지막이라니. 그러니까 말이죠. 마지막이에요, 오늘. 준비는 저희가 11월 쯤부터 했다가 1월 달에 잠깐 밀려서 2월 달로 된 거잖아요. 그래서 뭐 연말 빼고 설 빼고 뭐 하면 한 얼마 정도? 한 3개월? 3개월 정도 준비한 것 같아요. 마스크를 벗을 수 있습니까? 아, 죄송합니다. 마스크 쓰고 있고 싶은데. 나도 보고 싶은데 오늘 시험이라고. 와, 시험이면 좀 보기 힘들죠. 가을 겨울에 또 하자, 콘서트. Summer Spring이랑 Spring Summer이랑 윈터 폴 그거 시즌 제로 하자는 말씀이신 거죠? 콘서트 일주일 해달라고요? 저 일주일 하면 죽습니다. 콘서트에서 자주 만나. 좋죠. Touch your hair if you see this. 제가 보라색으로 염색을 했는데 어떠신가요, 여러분? 제가 옛날 생각도 나고 살짝 그 17살 때 그런
순수함과 열정, 어떤 그런 때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가짐으로 해봤어요. 또 많은 에비뉴 분들께서 보라돌휘를 다시 보고 싶으시다고 많이 해주셔가지고, 무슨 색을 할까, 무슨 색을 할까. 사실 그 염색하러 가기 전날까지도 고민을 했어요. 무슨 색깔을 할까. 보라색을 할까? 주황색을 할까? 빨간색을 할까? 근데 빨간색은 또 땀이 많이 어제 제가 땀 많이 흘리는 거 봤죠? 진짜. 죽을 뻔 했는데. 네. 그래서 결국 포도 농장을 다시 키우게 되었고요. 긴 댓글이 하나 왔어요. 안녕하세요, 대위님. 저는 2017년부터 대위님을 알게 된 에비뉴입니다. 항상 이렇게 노래 불러주시고 행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절대 이 모습 잃지 않고 행복하게 노래 불러주세요. 감사합니다.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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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동. 대휘야, 평생 포도머리 해달라고요? 누구세요? 누구세요? 아, 웅씨. Come in.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랑 같이 콘서트 하는 웅이 형입니다. 모르시는 게죠? 아니, 아까 내 이름을 물어보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에비뉴가 아닌 분들도 시청하고 계신 것 같아요. 웅입니다. 네. 누구세요? 이거 봐. 아, 맏형, 맏형입니다. 네. 저는 대휘입니다. 전 웅이요. 저희가 그 AB6라는 그룹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오늘 콘서트 하거든요. 하거든요? 오늘 이제 제 솔로 무대랑 동현이 형 솔로 무대가 있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어제는 웅이 형 솔로 무대를 했는데 어땠어요? 저는 준비하느라 못 봤는데 그래도 그 잘했, 우리 연습하면서 뭐. 막 봤잖아요. 연습하면서 봤죠? 어땠어요? 잘했죠 뭐. 제 무대 어땠는데요? 네? 잘했죠 뭐. 잘했죠 뭐. 뭐 할 말이 있으니까 직접 보셔야죠. 그리고 저희는 지금 살짝씩 살짝씩 맞춰보고 있다. 오픈 리허설 때 더 섬세한 부분들 오디오 체크 같은 거 하러 갈 것 같아요. 맞아요. 웅이 울었대요 라고. 어제 울었대요. 맞아요. 어제 울어버렸어요. 어제 뿌앵하는 거 너무 귀엽더라. 대야 좀 더 일로 와. 엄마랑 같이 갔는데 옷이, 아, 어머니랑 같이 오셨는데 형 옷이 너무 아 좀 살짝 창피했나? 창피하지 아무래도. 웅이 형 울 때 같이 우셨다고. 진짜 슬펐어. 안 피곤하니에요? 피곤해요. 너무 졸려. 아,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온몸이 쑤시더라고요. 저 진짜 진짜 막 등이랑 막 엄청 쑤셔가지고 괜찮을까 했는데 또 리허설 하니까 또 괜찮네. 그러니까요. 저번에 콘서트 대휘 오빠 만난 지 5년 만이에요. 너무 보고 싶다. 5년만 감사합니다. 대휘 오래됐다. 대휘 오래됐구나. 아닙니다. 코로나 끝나면 일본에서도 콘서트 해달라고. 좋다. 좋죠. 니혼노 환노 미나상 조토다크 마테 구다사이요. 하이. 태국에서도 콘서트 해달라고. 하이. 하고 싶습니다. 진짜. 코쿤 캅. 컵쿤 카나카. 코쿤 캅. 어제 고생 너무 많았어. 진짜 저희도 백덤블링 하지 말래요 형. 안 돼요. 그래도 백덤블링을 기다리시는 팬분들도 많고, 그리고 저는 항상 되게 안전하게 하는 편이어가지고 괜찮습니다. 침대보다 안전하다고 합니다. 진짜로. 다리별이 근황 좀 말씀해달라고 하는데 아우. 아우. 이 봤어요? 이렇게 형을 다리. 이렇게 발로 이렇게 민다니까요? 다리별이 근황 좀 달라. 아우! 다리별이 근황 좀 알려달라고 하는데 다리별이 지금 갈비 부러진 거. 결이가 차 있고 다리는 집에 있어요. 대구에서 코로나 해달라고요? 뭐라고? 응? 대구에서 아, 대구 콘서트를 코로나로 잘못 쓰셨나봐. 그런가 보다. 대휘 어제 리허설 때랑 바지 똑. 헐, 이런 거 어떻게 알아? 대휘 어제 옷이랑 그냥 똑같은 거. 아니에요, 지금. 어제는 맨투맨이었고, 오늘은 후드 집업인데, 제가 이게 살짝 제 출근 룩이랄까? 항상 이랬던 것 같아요.
살짝 이런 춤 출근 룩을 입고 데이 오빠를 좋아하게 아 일본에서 어? 아 왜 멈췄지? 지금까지 가장 마음에 드는 머리 색깔 한 명씩 한 명씩? 네 전 노란색이요 전 백금발 그게 언제죠 브리드? 브리드도 그렇고 가마도 그렇고 가마도 백금발이었나? 응 너도 아니요. 빨간 머리 했었잖아 네. 아 맞다 브리드의 그 초심으로 돌아간다고 어. 저는 전 지금이요 아 사실 색깔? 검정 머리가 좋아요 야 보라돌휘 포도농장 아 맞다 저 휘부작 휘부작이 오늘 올라가는데요 그게 콘서트 관련 컨텐츠라서 콘서트가 끝나고 올라갈 것 같아요 6시에 그래서 그것 좀 양해 부탁드리고 아... 네 왜냐면 그게 거기에 이제 제 아예 스포니까 말 안 할게요 근데 아 여섯 원래 그러니까 6시 끝나고 아 뭐 우리 콘서트 끝나고 올라온다는 거 원래 7시에 올라가는 건데 6시 그러니까 한 9시쯤에 올라갈 것 같아요 9시 10시? 9시 10시 그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오빠 어제 답을 줬대 날아가던데라고 맞아요 애들이 날렸어요 오늘 얼마나 더 날릴까? 막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 날리는 그 추파를 우진이 형이 각을 보거든요 그냥 막 저 뒤로 추파를 던졌다가 퐁 하는데 저는 그냥 거둘 뿐입니다 휘부작 기대하신다 감사합니다 근데 휘부작 이번에 대위가 엄청 열심히 찍었어요 아우 저 이제 그거 못하겠더라고요 진짜 어딜 가나 카메라를 들고 진짜 미치는 줄 알았어 진짜 왜냐면 저희가 사실 콘서트 준비 때문에 막 어떤 이런 혹시나 코로나의 위험이 있어서 다양한 콘텐츠들을 구상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이걸 하자라고 해서 어딜 가나 카메라를 들고 다녔죠 진짜 사라지지만 무대 좋았다고 또 어제 Down For You 무대에 반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맞아요. 아주 저는 만족합니다 누가 노래를 이렇게 예쁘게 써줘가지고 감사합니다 내 생각에 그 안무 때문에 좋아하신 것 같은데 그 안무 또 피스메이커 형들이 해주셨죠 오늘 저희의 지인들도 많이 오시니까 그것도 잘해야죠 휘부작 너무 기대된다고 감사합니다 휘부작 근데 나도 기대된다 휘부작에 형도 살짝씩 나오잖아요 나 나와? 나오죠 형 내가 나온 부분 다시 찍고 다시 찍고 다시 찍고 하다가 내가 마지막에 안 했잖아 진짜 여러분 대위가 이만큼 노력해요 그 여러분 휘부작에서 나온 그러니까, 영상들 있잖아요 그쵸. 한 진짜 뻥 안 치고 한 5번 6번은 네. 찍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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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최상의 네. 그림으로 정말, 쓴 네. 거예요 그게 사실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앵글 이런 거에 제가 좀 집착을 해가지고 맞아요 어 조명 막 앵글 이래가지고 앵글 조명 이런 거를 막 신경 쓰다 보니까 처음에 한 네 테이크까지는 이제 웅이 형이 있다가 마지막 테이크 때 그만하자 대위야 그만해 형도 힘들어 근데 형이 나와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대위가 처음에 막 그러잖아요 휘휘 네. 안녕하세요 네. 대위입니다 이거를 네. 한 8번 한 거 같아요 진짜? 진짜 그래서 이거 뭐 페이크 다큐야 그리고 이번에 휘부작 휘부작에는 멤버 3명이 다 나와요 어... 우진이 형도 나오고 형도 나오고 동현이 형도 나오는데 이게 또 콘서트 준비하는 컨텐츠여서 다 나옵니다. 기대하세요. 어쨌든 대위랑 더 이제 놀고 계세요. 네, 여러분. 알겠습니다. 콘서트 때 만나요. 안녕. 웅이 형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이자. 혹시 모르니 문을 잠글게요. 어, 이거 왜 꺼졌냐? 이게 좀 밝아서 이게 난가? 오늘 헤메코는 어제랑 다르냐고 여쭤보시는데 어떡할까요? 헤메코 코디네이팅은 똑같은데 헤어 메이크업은 다르게 할 것 같아 대위야 너 복근 있다고 소문 있던데 이거는 공개할 수 없습니다 전 아직 어리다고요 다운 포 유 진짜 좋았다고 아이라인 안 번지게 부탁해요 코디 선생님 번졌나요 어제 제 얼굴이?
번졌다면 사과할게요. 땀을 안 흘릴래 안 흘릴 수가 없더라고. 콘서트 굿즈 귀여워서 갖고 싶었는데 다 팔려서 살 수 없었어요. 완판이 됐나요? 진짜? 이번에 살루트 안 해서 아쉽다고. 대신 살루트 말고도 강렬한 곡들을 앞에 많이 하니까 너 인간 다운 포 유라고. 오늘은 좀 더 끼를 부려봐야겠군. 휘 얼굴이 너무 작아서 안 보인다고요? 저 얼굴 안 작은데. 진짜 체질이 바뀌었나 봐. 어제 대위 땀 많이 흘리더라. 진짜. 오, 저 태어나서 땀 그렇게 흘리는 것도 처음인, 진짜 처음인 것 같아요. 근데 땀을 많이 흘리니까 눈에 막 들어가서 따갑고 막 와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땀을 빨리빨리 닦아야 되는데 그 앞에 땀을 닦을 수 있는 도구가 없어서 좀 힘들었죠. 그거 오늘은 꼭 넣어달라. 아, 그거 수정사항으로 말해야겠다. 그걸 말해야겠다. 에빈이 고마워요. 비비드랑 그의 여름을 못 봐서 아쉬웠어. 비비드, 아, 비비드도 한두 번 하고 못했죠. 그러니까. 대야 혹시 키 컸어? 하는데 키 조금 컸나? 큰 것 같기도 하고, 안 큰 것 같기도 하고. 이대위 저 얼굴 안 작은데 망원. 그렇군. 난 콘서트 못 가시네. 콘서트 못 오시는구나. 블룸 보고 싶다. 블룸도 원래는 샌리스트에 저희가 넣었어요. 근데 블룸을 못 하게 된 이유가 시간상 저희가 조금 더 기존에 있는 곡들을 완벽하게 하려다 보니까 블룸을 최종적으로는 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블룸은 또 나중에 팬미팅이나 그런 데서 꼭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또 라이머 대표님이 공연을 뒤에서 보고 계셨는데 괜시리 살짝 뭉클하더라고요. 왜냐면 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대표님이 이제 대표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제 멤버들끼리 표현을 잘 못하는데 대표님이 연습생 때 막 저한테 해줬던 말들이 막 기억이 나면서 생각이 나면서 아 내가 벌써 이렇게 두 번째 콘서트를 라이머 대표님과 열게 되었구나 싶으면서 참 깊은 인연인가 보다 싶었죠. 이번엔 좌석에서 안 봤구나 라고. 응? 뭐가? 팬미팅 너무 좋죠. 저는 콘서트도 너무 좋은데요, 팬미팅을 빨리 하고 싶어요. 팬미팅은 조금 더 팬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오늘 채용이도 와? 하는데 채용이는 안 와요. 아쉽게도 어제 대위 AB6IX에서 좋은 점 얘기할 때 라이머 대표님 만난 거? 했다가 농담이라고 했잖아. 에이 진짜 전 좋아요. 너무 감사하고 연습생 때처럼 저를 그대로 응원해 주시고 무엇보다 믿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제일 감사하죠. 팬미팅 때는 함성 꼭 지를 수 있기를. 그러게. 콘서트에 회사 후배들도 와? 모르겠네. 오나? 오는지 안 오는지 모르겠어. 오면 좋겠다. 뭐 제가 막 뭐 대단한 선배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 공연을 보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빵빵즈 친구들 와? 오늘 올걸요? 오늘 보민이랑 사나가 공연 보러 와준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아닌가? 어제였나 오늘이었나? 어쨌든 샐러드 최애곡인데 타이틀 중에 유일하게 안 한 거 너무 슬퍼라고. 그러게. 근데 샐러드도 좋은데 다른 것도. 잠깐만. 어쨌든 여러분, 전 진짜 잠깐 킨 거였고요. 이제 준비하러 가볼게요. 바이바이.